다른 김치 먹을까? 이거? 김치. 근데 지혜님 진짜 피곤하시겠다. 세상에. 새벽 4시에. 9시, 와. 몇 시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풀어보지도 마세요. 아이고, 어떡해. 운전 진짜 조심하세요. 어떡해. 요즘 도로가 많이 언대요. 조심하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블랙 아이스. 그 블랙 아이스 현상 때문에 차가 막 헛돌고 그런다고 하네요. 진짜 운전 조심하세요. 방어 운전이, 그리고 조심 운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죠? 저물좀한잔 따를게요. 바로 옆에 정수기가 있어서 여기 팔만 뻗으면 돼요. 그리고 고기 드실 때는 항상 따뜻한 물을 드세요. 차가운 거 먹으면 몸에 기름 낀대요. 화물 운송해요. 화물 운송 하시는구나. 아이고야. 그 남자분들 사이에서 되게 거친 일 하시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눈꾼 언니님. 오늘 팬가입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화물도, 어떤 차도 되게 큰거 아니에요? 아이고, 세상에, 25톤 차. 그 남자분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중간중간 그잘수 있는 그 졸음쉼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 번씩 주무세요. 그 진짜 졸음 운전이 정말 무서워요, 진짜.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한번 사고 나면 그게 너무 그렇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내 몸이 그렇게 막 부서지고 하니까.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와중에 이 아롱사태 있잖아요. 이거는 꼭 갈비찜에 넣으세요. 정말 강추. 이건 뼈도 없지? 갈비보다 싸지? 맛도 있지? 고기지? 와. 우와. 우와. 빼고 다 빼고 800을, 와, 진짜, 와, 진짜 우아밖에 안 나오네요, 정말. 와, 멋있다. 여자가 진짜 멋있네요.
어우, 진짜 지혜님 멋있다. 이 시대 커리어 우먼 같아.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이거 아롱사테 왜 이렇게 맛있어? 미친 거 아니야? 아우 정말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우 정말 이렇게 아롱사테랑 드세요. 주유비 밥값 톨비 살부 빼고 나면 800. 야 세상에 그 주유비 엄청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빼고? 대박이다, 와. 한 달에 첫 반은 넘게 버신다는 거예요? 와, 대박. 표고버섯 낙조 먹고 있었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다. 요 표고버섯 요 뒤에다가 당면을 넣어. 아, 회사 국가에서 지원한다고요? 그렇구나. 오늘 모르는 거 많이 하네요. 짠. 표고버섯 꼭 이렇게 넣으세요. 그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쿡방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좀 죄송한데 거기 보면 그 표고버섯은 압력밥솥에 안 넣어요. 여기에다가 옮기고 나서 잘라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끓이면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표고버섯을 압력밥솥에 같이 넣고 찌게 되면은 표고버섯이 이렇게 맛있지 않아요. 안에 촉촉하고 이런 맛이 없어요. 김치까지 하나 올려볼까요? 너무 커졌다, 밥이. 이거 봐. 엄청 커졌다. 오늘 갈비찜은 대성공.
진짜 오늘 갈비집은 대성공이에요. 맛있어. 배불러도 이건 먹을 거예요. 표고버섯. 마지막 표고버섯 한 입 하세요. 짠. 짠짠. 회사에서는 기름값이라고 300만원 지원해줘요. 아, 정말요? 단면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촉촉해요. 그죠? 꼭 압력밥솥 말고 그냥 올려서 드세요. 그리고 저는 갈비찜 할 때 팽이버섯 넣으시는 거 좀 비추해요. 팽이버섯을 넣고 하게 되면 별로예요. 맛도 없고. 좀 끌게요. 그리고 막 실 같아서 이에 끼고. 그러니까 팽이버섯 말고 만약에 표고 향이 싫으시다 그러면 그 새송이 버섯 있죠? 우리 삼겹살 먹을 때 구워 먹는 거. 그거 넣고 하세요. 이거 한 입 먹을까요? 나 너무 많이 먹긴 했는데 너무 맛있어. 큰일이야. 어떡해. 이렇게 마지막. 근데 왕 대박 뜨거울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마지막 갈비찜 하나. 마지막 갈비. 아. 진짜 맛있다. 아우, 진짜 근데 9시까지. 너무 힘드시겠다. 세상에, 새벽 4시부터. 중간에 잠은 주무세요? 안 주무시죠? 어떻게 버텨요? 어머, 어떡해. 아, 그리고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아까 튀김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그 튀김 찌꺼기를 이렇게 건져내서 따로 모아놨잖아요.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거거든요? 이거. 요거 저는 안 버려요. 왜냐면 요거 놔뒀다가 떡볶이 같은데 뿌려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제가 나중에 요 튀김가루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들을 몇 개 한번 해볼게요.
굳이 튀김이 없어도 요 튀김가루만 있어도 튀김 맛이 나는 아이고 그런 거 한번 그때 그 해서 좀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거는 다 먹었으니까 좀 이렇게 놔두고 이쪽으로 좀 놔두고 그거 뭐야? 후식 좀 먹자. 후식? 이제 떼떼떼 딸기 맛있는 딸기 5개. 저는 딸기를 진짜 좋아해요. 뭐 딸기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딸기, 과일 이런 거 정말 많이 좋아해요. 드시는 내내 군침 흘렸네요. 아, 진짜요? 요거 한번 제가 더 보여드릴까요? 튀김? 이렇게 만약에 야채 튀김을 하시고 싶으면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좀 많이 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식어도 계속 바삭바삭 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요 야채 튀김할 때는 얇게 써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예뻐라. 네, 그러시네요. 요게 정말 하나도 안 짜게 됐어요. 요 갈비찜이. 그래서 그런지 막 너무 막 자극적이어서 막 심하게 입이 막 달고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좋아요. 딸기. 딸기. 저는 여기 뒤에부터 먹어요. 그래야 여기 앞에 먹을 때 달아. 이거 화면을 한번 조정을 하던지, 상을 조정을 하던지 해야겠어요. 뭔가 자꾸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지금 이제 8시 넘어서 이제, 8시 넘었죠, 지금. 내일도 쿡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쿡방을 하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장을 보러 갈때 한번 켰는데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한 20분, 25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내가 뭘 사는지, 나는 어떻게 장을 보는지 이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거든요.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혼자 얘기하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은 매일 보는 게 아니니까 장을 보러 갈때 되면은 한 번씩 그 게릴라성으로 좀 키고요. 쿡방은 제가 바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켜서 쿡방을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늦어도 2시부터는 쿡방을 할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그 2시나 3시부터, 2시나 2시 반? 하여튼 그 사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음식 손질하는 거 아니면 뭐 양념하는 거뭐 이런 걸풀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재료만 집에 있으시면
같이 저랑 소통하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딸기 너무 맛있다. 여러분 아세요? 딸기를 하루에 3개, 4개 이상 먹으면 그 비타민이 다 소변으로 나간대요. 나는 안진절해서 한 바게트를 먹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다 소변으로 나가고 딸기의 영양소는 1도 안 남는 뭐 그런 건가요? 아이고, 젓가락 또 놀랬어. 오메, 젓가락 사라졌다. 아무튼 오늘 아주아주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갈비찜 손질부터 해가지고 재우는 거, 뭐 고구마 튀김이 하루 종일 걸렸죠? 고구마 튀김만 없었으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종일 서서 그냥 이것저것 한것 같네요. 다들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내일은 뭘할 거냐면 아직 메뉴는 정하진 않았는데 추우니까 그닭한 마리? 요거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닭한 마리로 할수 있는 것들.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닭한 마리 탕! 탕? 그 닭이랑 무 넣고 끓여서 먹으면서 뭐 칼국수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죽도 끓여 먹고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근데 이거는 딱히 뭐 쿡방이랄 게 없어요. 닭을 뭐할게 없으니까. 손질만 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일은 같이 먹을 애들, 사이드로 같이 먹을 애들을 좀 만드는 거랑, 청포묵 참나물 무침? 그거랑,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집밥입니다. 가끔 한 번씩은 배달 음식도 좋은데, 그쵸? 배달 음식 맛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은 배달을 잘안 해서 먹어서. 아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요. 제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두서없이 막 튀어나갈까봐 말을 좀 버벅거리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 초반이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도 많이 빨리빨리 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부더니 또 더더욱이도 매일매일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쿡방, 먹방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내일도 더 맛있는 걸로, 더 맛있는 요리, 더 알찬 요리 정보로 제가 찾아올게요.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아, 참. 그리고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네, 또 오세요. 네, 또 오세요. 크리스마스 관련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 음식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근데 좀 파티 음식 하면 뻔하지 않나요? 그냥 뭐 스테이크 해 먹고, 그죠? 뭐 고기 먹는 게뭐 다잖아요. 그래서 좀더 재밌게 뭘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고민을 요 근래에 좀 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랬네요. 아무튼 그건 제가 좀더 고민하고 공지를 좀 하도록 할게요.
내일 우리 또 만나요. 쿠팡 꼭 놀러 오세요. 재밌어요. 음식 구경하는 거, 그냥 하는 거 구경하는 거. 보는 건데, 저도 심심하지도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선 이것저것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내일 또 맛있는 걸로, 또 유익한 음식 정보, 우리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또 해보고, 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